동화 단호박 심었고, 동화같이 생긴 단호박, 이거는 맷돌호박 여기에 됐습니다. 다섯 개. 그 다음에 이거는 맷돌 단호박, 여기는 수세미 단호박. 여기는 이게 무슨 콩인지 모르는 호랑이 콩인데 색깔별로 심겠습니다. 아, 이거는 이거 땅콩호박 안 들었네. 이게 땅콩호박인데 나중에 안 적어놓으면 뭔지를 몰라서 적어놔야 되고. 이쪽은 이거 준 건데 색깔이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이니까 색깔별로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 거 둘 셋 넷 이렇게 심었고, 빨간색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심었고, 그 다음에 이 호랑이 같은 거 하나 나와 둘 얘는 쭉핀이니까 셋 넷 다섯 개 울타리콩 색깔별로 심었습니다. 써서 이름 써서 붙이도록 할게요. 에이, 찍지도 않았어. 이렇게 동화 같이 생긴 단호박 큰 거, 맷돌 호박, 그 다음에 맷돌 호박인데 단호박, 맷돌 단호박, 수세미 같이 생긴 단호박. 품종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생김새로 해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땅콩 호박. 그 다음에 울타리 콩인데 검정색, 그 다음에 울타리 콩인데 팥죽색, 울타리 콩인데 이렇게 얼룩색.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사먹은 미니 단호박, 애플 참외까지 이렇게 씨앗 다 심었고요. 이제 흙 덮고 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흙을 덮어 죽여도록 하겠습니다. 흙을 덮어 주는 거지, 살짝. 흙을 다 덮어줬고 이제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월 12일 날 이렇게 물 충분히 줬고요. 지난번 3월 24일 날 상추하고, 상추하고 대파 심었는데 아직 여기는 안 올라오고, 요거는 4월 5일 날 솔바이 농원에 가서 다시 심어온, 4월 5일에 다시 심어온 대파. 아직 올라올 소식은 없네요. 이거는 3월 24일 날, 이거 상추 두 가지 심어온 거, 사이버 연구 회원들하고 심어온 거 싹이 지금 많이 났죠? 조금만 더 크면 이제 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대파 3월 24일 날 심은 건데 상추 씨앗이 이제 운반 과정에서 약간 들어갔는데 대파 올라온다. 아, 대파냐 풀이냐. 이거 대파인데 이거 대파 이거 올라오는 것 같다. 대파 올라온다. 대파 올라오네요. 얘네들 씨가 좀 대파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네. 대파가 씨가 늦게 발화가 되네. 이거 묵은 2년 묵어서 안 올라오나 했는데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물 열심히 줘야 되겠네. 죽은 게 아니었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올라오면은 얘도 올라온다는 건데, 얘도 좀 올라오겠다는 건데, 올라오겠죠. 얘도. 얘는 4월 5일날 쪽파 이거 잘라서 뿌리 스티로폼 박스에다가 심어온 건데 이제 쑥쑥쑥 올라오고 있네요. 쑥쑥쑥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40일만 또 자라면 또 원래 뿌리 자랐을 때하고 똑같이 자란다고 하니까 40일 만에 한 번씩 잘라먹고 또 심어놓고 잘라놓고 씹어먹고 계속 예. 다시 심지 않아도 이렇게 잘라먹으면 계속 무한 리필로 해서 먹을 수 있는 쪽파. 네. 하도 이게 도둑고양이들이 오줌 싸고 파헤쳐서 오다 지금 못 올라가게 막아놨습니다. 방풍, 섬초롱, 이거는 네, 달래, 얘는 돌미나리, 돌미나리. 얘도 섬초롱, 얘는 겨울을 이겨내고 아직 한 번도 베먹지 않은 부추, 곰보배추, 얘는 부지깽이. 여기까지 세제통 이렇게 잘라서 심어놓은 석유, 식초, 뭐 간장 이런 것도 잘라서 심어놨던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쭉 했습니다. 대파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삐죽삐죽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3월 24일날 심은 거 상추 잘 자라고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밭으로 옮겨 심을 거고요. 3월 24일날 심은 대파가 싹이 안 나서 홀바인 농원에 가서 다시 4월 5일날 심어온 거 열심히 물 줘서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4월 12일날 늦었지만 어쨌든 그래도 모종 한번 키워보려고 밭에다 바로 직파를 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모종 키워서 옮겨보려고 한번 일단 심어봤습니다. 남은 씨앗은 밭에다가 그냥 직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쪽파 뿌리 심은 거 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얘도 3월 24일날 대파 씨 뿌린 거 아직 안 자라고 있죠? 근데 어딘가에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안 보여서 그렇지. 네, 이제 싹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입니다.